안녕하세요. 리뷰빌TV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아주 따끈따끈한 어느 때에서 나온 아그칩. 아, 그때 그 칩?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과자라고 하네요. 뭐 옛날에 나왔었다는 뭐 과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기억으로는 이런 과자가 나왔었나? 뭐 그런 생각인데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옛날에 나왔었다는 뭐 그런 과자라고 하는데 뭐 회사 사정으로 만들다가 예,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 브랜드들하고 좀 이제 식감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대적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 그 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악어처럼 생겼나? 하여튼 이제 매콤한 매콤달콤한 치즈 볼케이노 맛. 한 입에 쏙. 그래서 3.5cm 한 입 사이즈로 터지는 식감이 뭐 맛있다고 하네요. 과자 48g에 235칼로리, 그 다음에 치즈 볼케이노 맛, 시즈닝 6.5%, 감자 플레이크 10.5%, 감자 그래뉼 5.2%. 그래뉼도 뭐지? 뭐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영양정보 이렇게 보면은 나트륨이 270mg, 14%의 탄수화물 35g, 당류, 지방 9g, 트랜스 지방 0, 포화지방 3.7, 콜레스테롤 0, 단백질 3g 해가지고 이제 감자 스낵이네요. 감자 스낵. 이렇게 감자 스낵으로 만들어서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는. 약간 뭐 꽃갈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나왔었다고요? 자, 풍부한 치즈, 까망베르즈, 블루치즈로 만든, 매콤달콤한 맛이라고 하네요. 옥수수, 호주산, 뭐,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서류 가공품, 뭐, 해가지고, 감자 플레이크, 뭐, 아까 설명했는데, 식물성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정제소금, 화이트, 체다, 치즈 시즈닝 해가지고, 한번 새로 나온 거 한번, 어떤 맛인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안에 이렇게 딱 비어있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는 아주 뭐, 감자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짭조름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에는 이게 좀 비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비어있습니다. 맛을 보니까. 그래서 겉에는 감자. 감자인데, 맛은 뭐 그런대로. 바삭하고. 치즈. 치즈 맛도 이렇게. 살포시 나면서 진짜 옛날에 먹어본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름이 좀 바꿔서 나와서 그런데 기억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간 먹어본 맛 그건 확실해요. 감자하고 치즈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지 맛도 있고요. 그런대로 식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한입 사이즈에 터지는 식감이라는데 뭐 터져도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뭐 그 식감이 있는 거지. 그냥 씹을 때 그냥 조금 뭐 이빨이 덜 아프다 뭐 그 정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부피만 키워놓는 거 아닌가. 부피만 훨씬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겉으로만 사이즈 키워가지고 이 안에다가 음량 괜히 많아 보이게 보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안에가 알차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세 겹 네 겹으로 꼬부치처럼 약간 꼼수가 보이는데 꼼수가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맛은 뭐 그런대로 그냥 감자 과자들 있잖아요. 뭐 그런 맛하고 그냥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비슷한 맛. 거의 뭐 흡사한 맛. 그래서 익숙한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짭조름하면서 치즈. 여기 나온 것처럼 또 매콤한 맛도 조금씩 느껴지는 뭐 그런 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그칩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소비자로서 이제 신제품이 하나씩 나오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과자나 먹는 뭐 먹거리들은 한번 맛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예, 한번 맛보시면 괜찮을 만한 과자 아그칩이 아닌가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제품 직접 맛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예,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아삭하고 아주 바삭한 게 아주 그냥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